도박을 사주 맞게 갖고 온거 맞아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연신궁의 정수연입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네. 오늘은요, 제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세 분의 사주를 갖고 왔는데 그 사주가 어떤 식으로 툭툭툭 될 것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의뢰인들이 보고 대박, 맞아, 맞아 할 수 있게끔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해? 나는 얼굴을 봐야지 정확하게 안다고요. 먼저요. 김씨 남자입니다. 김씨. 69년생이시고요. 69 기유생. 네,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다음 우씨의 남자고요. 우씨. 66년생. 60. 6년입니다. 66년 병호생. 네,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자, 다음은요. 남자? 예, 남자분이시고요. 김씨의 여자분이시고요. 여자, 66년생. 66, 병호생이네요? 네, 3월 3일입니다. 모두 음력생일로 제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3월? 3일. 3일. 예. 우와, 잠깐만. 일단 위에 처음에 불러주셨던 김씨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김씨, 기유생. 남자 관심, 남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조명이 뭐가 보여,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명도 보이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웃고 얘기하고 뭐 시끌벅적하기는 해요. 근데 이분은 도박을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이분이 귀가 약간 팔랑귀인가 봐. 팔랑귀에서 남의 말에도 혹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나름 막 소심하기도 해. 약간 밝아 보이고 웃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이게 성격이 조금 이렇게 꿍한 것도 있고 귀도 얇고 어떻게 보면은 어디 가서 사기 당하면 딱 좋을 도박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같이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그거에 혹해서 시작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분은 조심해야 될 거는 도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우씨. 네. 병호생 4월 18일. 잠깐만 이분 일단 빼고 다음 거 먼저 마지막 거 먼저 하고 갈게요. 네. 김씨 병호생 3월 3일 여자. 이분도 뭔가 되게 화려해. 직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도화살도 있고 뭔가 본인도 남들의 이목을 받아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돈도 많은가 봐 이분. 그리고 고생을 별로 안 한 분처럼 진짜 어디 부잣집의 마나님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바빠 막 동서남북으로 막 다니고 뭐를 막 하고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 보여요. 이분도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 사주를 보면은 예술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좋아요 이분도. 두 번째는 근데 왜 근데 이거 우씨 이분은 안 보여. 그냥 깜깜해. 그냥 암 이렇게 뭐 가렸다고 해야 되나? 이분 이거 사주 맞게 갖고 온거 맞아요? 이거 죽은 사람 사주 아니야 혹시? 선생님 안 보여. 느낌이 없어요 저한테는. 맞습니다. 그쵸? 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본인 지인하고 본인 주변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하고 해서 어떻게 사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걸 뭐하러 봐. 오 근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선생님 느껴지시네요? 당연하죠. 그럼요. 이게 그 만약에 요청을 해갖고 이렇게 의뢰를 하신 분들도 실제로 죽은 사람을 갖고 다른 분들한테 가서 점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저 이제 신받고 얼마 안 돼서 애동 때 그때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음은 조금 아파요.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자꾸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이제 그분의 사주를 갖고 온 거야. 둘이 궁합을 봐달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었어. 했는데 뭐가 자꾸 이게 안 나와 말이. 감정이 막 마음이 뭉클하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지. 이거 뭐냐 이거 안 보인다. 혹시 죽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막 우시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에서 보내드려야지만이
저승으로도 가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무당을 속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무당을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벌써 신령님들이 아세요. 아니면 처음에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네. 막 화가 난다던가 이분한테 괜히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선생님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확인차 구독하시거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궁금해해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재미있는 조금 더 건전하고 건강한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점TV가 될 거고요. 선생님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